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해와 오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학과별 많이 듣는 질문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불쾌한 오해일지, 오히려 좋은 오해일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특수교사가 되면 장애인만 가르치는 거야? 아무래도 특수교사가 되면은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장애인을 가르치게 되니까 장애인이 아닌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가르칠 수 있어. 건강장애, 학습장애, ADHD 등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학생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을 특수교사라고 하고 꼭 특수교육이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야. 그러면 영재교육도 특수교육인 거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특수교육은 꼭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야. 영재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포함하고 있어. 특수교사? 그러면 장애인을 돌보는 직업인 건가? 아니지 않아? 나도 아닌 걸로 알아. 돌보는 직업이라기보단 교육하는 직업이지. 특수교사는 장애인을 돌보는 직업이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야. 그러면 장애인은 꼭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야?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특수교육을 받는 건 아니야.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학습장애나 백혈병과 같은 건강장애가 그런 예시야. 그럼 너는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봐야 돼? 아니, 꼭 임용시험을 안 봐도 괜찮아. 임용시험 말고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되게 많아. 교사가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직업으로 갈 수도 있어. 꼭 임용고시만이 정답이 아니야. 우리 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여러 직업들을 가질 수 있어. 그럼 어떤 진로가 있어? 기간제 교사도 있지 않아? 특수교육 관련 연구기관으로 갈 수도 있어. 그것 말고도 상담 관련 기관에 갈 수도 있어. 특수교육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굳이 특수교사가 아니더라도 앞에 말했던 특수교육과 관련된 여러 직종들을 갖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대학교 특수교육과 더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Whatever you want together. 인제대학교.